새로운 컨텐츠를 하는데 게스트를 만나러 지금 신탄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바리바리 싸와가지고 살 건 많이 없고 삼겹살만 사면 될 것 같아. 고기 고기. 그리고 집에 가니까 오늘 어머니랑 아버님을 뵈야 되니까 아버님 좋아할 뭐 선물 세트 하나 구매를 해가도록. 발견. 이거지. 배지밀. 장을 보고 지금 게스트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 떨려. 용순 안녕. 아이고. 아니야 내가 늦게 아유 반갑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셔? 이거 이렇게 어차피 가릴 거니까 찍어도 되지. 어 네. 어. 아 지금 집도. 어. 마찰이 좋을까 이거? 안 아무도 안 계셔?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셔. 우리 둘밖에 없어? 여기 올려놓고.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덥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아무 때나 누우셔도 돼요. 아, 누워도 된다고요? 아무 때나 누우셔도 지금. 아, 누워도, 누워도 된다고. 네. 근데 나 너무 놀란 게 키가 너무 커. 180 넘는 것 같은데? 네, 80. 88? 농구 선수야? 일단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줄 거야. 아, 네. 어, 근데 너 방이 어디야? 이거를 하려고 했던 계기가 내가 청소를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잘하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좋아해. 좋아해요? 어, 청소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 왜냐면 나도 좋아하는 걸 하고. 첫 번째 게스트로는 내가 명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옆으로 돌렸는데 이게 왜... 아, 사진은 내가 이거 자를 건데 이게 모자가... 우차. 어, 이거 있다. 생각 의자. 이렇게 이걸 내고. 오와. 아, 아니 아니 그, 아 남자 냄새는 다 이런 건가? 쓰레기 냄새. 일단 그냥 커트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네? 어 커트. 오, 야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커트를 쳐놨어? 어? 아 너무 밝아 가지고. 아니야. 어, 비싼 건데. 잠깐만. 아, 놀래라. 아, 네, 준비되는 거였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걸레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청소에도 철학이 있다고. 네. 걸레질은 안에서부터 해야 돼. 안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밟을 리가 없잖아. 모양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뭔 개소리 하나 싶지. 아, 이거 심오하네요. 이거 뭐지? 어, 뭐 어떤 거예요? 그냥 꼬불꼬불한 털이. 이상한 게 있나 보네. 그거 아닌가? 밥 먹고야? 네. 닭장이 많이 있나 본데? 아씨. 어, 왜 그러세요? 이게 저게 뭐지? 다음 침구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을 널어두면 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누래요? 좀 안 빤 지 꽤 됐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뿌릴 게 아니고 갖다 네. 버려. 어. 아니, 아끼는 베개인데. 아, 어. 야 저거 버려. 어? 아니 이거 평생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좀 내려. 어? 이게 왜 있죠? 아 너무 제가 병신 싫었다 그러니까. 소하게 그냥 코알라가 뭔가. 저 아까 밀치 모자 있을 때부터 의심스럽긴 했는데. 아우 씨발 이건. 아, 그 베개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한 7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아, 그렇다고 이... 근데 보물인데 이거도. 오늘 버릴 거는 이거랑. 어, 아, 안 돼,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아, 이건 진짜 버려라. 숨겨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오, 삼국지. 와, 이문열 배운 남자. 다 읽었어? 야, 10회 정도. 야, 멋있다. 다음에 진짜 읽으러 와야겠다. 야, 이걸 읽으러 온다고요? 어. 어디 사시는데요? 어? 부산. 부산에서 어. 대전까지 이거 하나 쳐 읽으러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보스를 한번 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거다. 금춘이의 아이덴티티. 아, 맞습니다.
근데 안경으로 너의 미모가 가렸어. 와, 이렇게 지식의 백과사전. 이걸 읽어야 뭔가 좀 라인전이 잘 되더라고요. 드셔도 돼요. 아, 언제 건데? 꽤 됐다고. 일주밖에 안 됐어요. 먹어도 돼요. 버려. 계속 이상한 소라가 나와.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누르면 막 들어가던데. 괜찮나? 에이, 괜찮아요. 이 누르면 들어가지 않나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렇게 청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 아까 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들어가 볼까요? 별다른 차이가 있나? 어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청소해준 거에 대해서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집안이 너무 반짝거리고 바닥 보니까 윤기도 나고 세상 좋네. 이렇게 청소를 해봤는데 저도 뿌듯하네요. 이제 뭐하지? 이제 끝난 건가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드는 거죠? 아, 오늘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에 그 레시피 적어 보니까. 아니, 이게 설탕 속에 인간 다진 마늘을 이렇게 이거 남은 거는? 요리는 좀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생전 처음은 이제 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 좀 약간 전문가 패스 나죠? 네네. 한번. 그럼 찜? 한번 망했나? 아! 잠깐 병수 잠깐 봐봐. 이게 될까요? 뭐 이상한 건 너무 많아. 아니야.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같아. 아이, 내가 혹시나 뭐 널 어떻게 하겠어? 자, 올리겠습니다. 그럴싸하긴 한데요. 그럴싸하죠? 이렇게 제육볶음을 완성했습니다. 라라라.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한번 먹어보자. 솔직하게 평가할까요? 알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좋은데요. 좋아? 맛있어? 다행이다. 왜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먹어봤네요.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방도 아주 깨끗해졌고 살만 나고 이런 것도 먹으니까 아유, 배가 속도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예. 되게 좋으십니다. 뭐가요? 되게 이거 일도 잘하고 뭐 체리들이 뭐 시집 못 간다 노개다 이랬잖아요.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잘하다. 와. 혹시 병춘이한테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수고했습니다. 이제 갈게, 병춘아. 우리 산책이라도 한번 할까? 집에서 자야 돼. 알겠어. 피곤. 고생했어. 안녕. 잘 가.